정말 라임라이트 목수국이 1년에 꽃을 두 번 피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목수국 중에서 라임라이트를 제가 5일 전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 라임라이트가 꽃대를 잘라주게 되면, 꽃을 잘라주게 되면 1년에 두 번 꽃이 핀다고 해서 정말 그러는지 제가 실험하는 차원에서 지금 오늘 꽃을 잘라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꽃을 자르기 전에 여기 있는 가위를 소독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꽃을 산 지는 5일이 됐어요. 5일이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이제 꽃을 잘라줘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한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친구는 11월까지도 꽃이 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꽃을 자르게 되면 두 달 뒤에 꽃이 한 번 더 핀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꽃을 보면은요, 지금 자세히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꽃이 자라는 부분은 색깔이 연녹색이에요. 이 부분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 연녹색 부분 밑에 보면 밑에 목질화되어 있는 진한 갈색이 보일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건 연녹색이죠. 그 부분 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살짝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나무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르는 거는 또 중요한 거는 얘가 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꽃이 너무 커서 얘네들이 고개를 푹 숙이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형도 좀 잡아야 되니까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녹색이 아닌 목질화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밑을 자르지 않고요. 조금 나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요 부분을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잘랐습니다. 다음번 꽃도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 연녹색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밑에 목질화되어 있는 갈색, 진한 갈색이 있는 부분을 자를 거고요. 옆에 있는 나무 좀 잘랐던 부분이 있죠? 그거와 높이를 좀 맞춰야 꽃이 폈을 때 예쁘겠죠? 그래서 높이를 좀 맞춰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꽃이 조금 더 높고 그 주변은 좀 더 낮아야 꽃이 전체적으로 이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연녹색 부분이 아니라 밑에 있는 목질화되어 있는 갈색인 부분을 옆에 있는 나무와 높이를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연녹색 부분이 아닌 녹색 부분을 목질화되어 있는 갈색 부분을 제가 자를 건데요. 가운데 있는 잘랐던 곳보다 좀 더 밑으로 이렇게 잘라 줄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수형이 예쁠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고요. 그리고 또 잘라 주시고 그 다음 것도 잘라 주시고요. 또 그 옆에 것도 잘라주세요. 꽃을 또 자르겠습니다. 또 나머지 꽃들도 잘라주고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애들이 꽃이 너무 크면 나중에는 고개를 푹 숙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키가 크게만 키우시는 것보다는 대가 또 튼튼한 게 중요하잖아요. 나무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잎사귀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잎사귀가 너무 노랗게 변한 거는 좀 잘라주시고요. 좀 탄 부분은 잘라주셔도 돼요.
그리고 얘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 자르고 난 다음에는 그늘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른 수국은 삽목을 하기에 딱 좋잖아요. 그래서 삽목하는 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